네, 안녕하십니까. 양 사장입니다. 여기 또 하나의 야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있습니다. 바로 멕시코에서 열리는 U23 야구 월드컵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인데요. 사실은 뭐 지금 순위 싸움이 더 중요한 것도 사실이고, 이 KBO 리그 2021 시즌이 아직 많은 경기가 남아있지만, 역시 이 대회 역시 엄연히 국가대표 대회이고, 또 랭킹 포인트도 반영이 되고, 향후 우리나라가 이 지난 도쿄 올림픽에서 쓴맛을 봤잖아요. 실패를 했기 때문에 향후 이 국제대회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렇게 젊은 유망한 선수들이 계속해서 국제무대에 출전을 하고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다른 나라의 선수들과 승부도 해보고 전혀 데이터가 많지 않은 선수들과도 수싸움도 해보고, 뭐, 우리의 작전이 얼마나 통하는지 결정도 해보고, 본인이 가진 것을 발휘할 수 있는 이 국제 무대이기 때문에, U23 야구 월드컵 대표팀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볼수 있을지도 상당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LG 트윈스 소속으로는 임준영 선수가 참가를 하고, 또 설린 인터넷고의 조원태 선수, 이제 내년에 LG 트윈스 입단할 선수 역시 참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대회 일정과 또 선수들 명단, 또 어떤 부분들에서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가 있는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3일, 오늘부터 바로 개최가 됩니다. 대한민국은 내일 첫 경기가 있습니다. 제3회 대회고요. 이 대회에서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우승컵을 들어 올린 적이 없고, 대회가 WBSC, 그러니까 국제야구대회 랭킹 포인트가 반영이 되는 대회입니다. 이 랭킹 포인트에 따라서 야구 전체 국가대표 랭킹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국제대회 참가를 했을 때, 뭐 WBC라든지 프리미어 12, 올림픽 참가를 하게 될 때, 이제는 WBC나 뭐 프리미어 12가 병역 혜택이 있는 대회는 아니지만, 프리미어 12도 뭐 올림픽 예선을 겸해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대회에서 높은 시드, 그러니까 강팀과 조별 예선에 만나지 않고, 조별 예선에 우리나라가 가장 강팀으로 들어가서 또 토너먼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것도 좋은 성적을 내는 게 중요합니다. 총 12개의 나라가 이제 6팀씩 조별리그 경기를 치릅니다. 대한민국은 B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콜롬비아, 네덜란드, 니카라과, 파나마, 베네수엘라와 함께 또 B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6팀씩 조별리그를 치르고 조 3위까지 슈퍼라운드에 올라가고요. 슈퍼라운드에서는 이제 대한민국이 만약에 B조에서 슈퍼라운드에 올라갔다 치면 A조의 슈퍼라운드에 올라온 세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세 팀과 연속으로 경기를 치르고 슈퍼라운드 조별리그 성적 합쳐서 1, 2, 3, 4위 팀이 4강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4강 결승을 치르게 되는 형식입니다. 올림픽보다는 덜 복잡한 대회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코로나19 그리고 경기 시간 단축 테스트 등을 이유로 모든 이 대회 경기가 7이닝 동안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대한민국 대표팀 투수들 10명이 지금 나가 있는 상태거든요. 잘 나눠서 던진다면 혹사 없이 국제대회에 잘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국가대표팀 명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투수는 10명이 뽑혔는데요. 고려대 그리고 NC에 이번에 지명이 된 박동수 선수, 그리고 키움의 퓨처스리그 에이스인 김인범 선수, 키움 1차 지명이고 성균관대 에이스로 활약한 주승우 선수, 성균관대 이준호 선수, 그리고 156km를 던진다고 알려져 있는 광주진흥구 출신 하나 1차 지명 문동주 선수, LG의 임준영 선수, 그리고 설린 인터넷고 LG 1차 지명 조원태 선수, 하나의 사이드암 투수 조은 선수, 그리고 SSG의 김건우, 그리고 윤태현 선수. 이제 이두 선수는 각각 올해 1차 지명자, 내년 1차 지명자로 SSG의 미래를 책임질 두 투수까지 10명의 선수들이 선발이 됐고요. 포수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롯데의 정복은 선수, 동의대 윤준호, SSG 랜더스의 조영우 선수가 3명이 선발이 됐고요. 내야수는 6명이 출전합니다. 한화의 정민규와 박정현 선수, SSG의 3루수 고명준 선수, 영남대 이상훈 선수, 원광대를 졸업할 예정이고 이제 NC에 입단할 조용원 선수, 동성고에서 이제 기아에 차세대 유격수 리틀 이종범이라 불리는 김도영 선수까지 내야수 6명이 가고요. 외야수는 5명입니다. 키움의 박주홍, 한화의 임종찬, 영동대의 김동혁 선수, 이제 롯데 유니폼을 입을, 그리고 동아대의 김재혁, 강동영 선수까지 외야수는 2명의 프로 선수와 3명의 프로 입단 예정인 선수가 뽑혔습니다. 이렇게
총 24명의 엔트리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LG 트윈스 소속으로는 현재 퓨처스 리그에서 많은 이닝을 소화하면서 좋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임준영 선수, 내년에 LG 트윈스 유니폼을 입게 될 조원태 두 명의 좌투수가 출전을 합니다. 임준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퓨처스 리그에서 쭉 등판을 해오다가 9월 확대 엔트리에 올라와서 두 경기에 출전을 했죠. 그리고 9월 5일 KT전 5와 3분의 1 이닝 3실점을 구원 등판을 해서 길게 던지고 난 후에 1군 엔트리에서 말소가 되면서 국가대표팀 합류를 했고, 조원태 선수는 원래 이제 18세이야 세계 청소년 야구선수권 대회에 참가할 예정이었는데 이 대표팀에서 월반을 했어요. 대회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U23 대표팀으로 넘어가서 이제 두 선수가 참가를 하게 되었는데, 임준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의 정식 선수로 이미 전환이 돼 있었고, 올 시즌 앞두고. 그리고 대회가 10월 2일에 끝납니다. 그래서 LG로 복귀를 하고 격리 없이 주사를 다 맞았기 때문에 잔여 경기에 정상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포스트 시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수아레즈도 복귀하고 임준영 선수가 대회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돌아온다면 뭐큰 이상 없이 출전을 하게 된다면 막판에 이제 선발이 필요할 때 혹은 롱릴리프가 필요할 때 임준영 선수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선수거든요. 9월 5일 KT전에서도 씩씩하게 많은 이닝을 소화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실제로 대표팀에 차출되지 않았더라면 5선발 역할을 임준영 선수가 할 수도 있었는데 대표팀에 차출됐고 수아레즈 공백이 길어졌기 때문에 선발기에 없이 일단은 대표팀을 먼저 다녀오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두 선수의 모습도 대표팀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잘 던져서 대표팀 좌완 듀오 좋은 활약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기 일정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죠. 내일 오전 7시에 또 대한민국과 니카라과의 조별 예선 첫 번째 경기가 있습니다. 스포티비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고, 모바일로는 스포티비 나우를 통해서 또 무료로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경기에서는 문동주 선수가 선발이 내정되어 있습니다. 우완 투수고 또 하나 1차 지명 예정된 문동주 선수의 호투를 또 기원해 보겠고, 이제 LG 소속으로 나서는 임준영 선수나 조원태 선수는 이제 계속 경기를 치르면서 선발이든 불펜이든 각자 맡은 몫을 다 해줬으면 좋겠고, 니카라과전 이후에는 네덜란드와의 경기가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 7시에 스포티비를 통해서 함께 하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파나마전이 있는데요. 일요일 새벽에 열립니다. 일요일 오전 2시 반에 경기가 치러지고요. 네 번째 경기는 베네수엘라와의 경기입니다. 월요일 오전 11시 반, 화요일 오전 11시 반에 콜롬비아와의 예선전을 끝으로 예선 다섯 경기를 치르고 이후에 슈퍼라운드, 4강 결승 모두 스포티비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표팀 엔트리 구성 당시에 일부 구단들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이 야구 월드컵 국가대표팀이 많은 선수들이 대체 발탁된 선수들입니다. 순위 싸움, 유망주보를 이유로 많은 구단들에서 기존 엔트리의 대부분이 교체가 됐어요. 우리는 차출 안 하겠습니다라고 거부를 한 상황인데,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 대체로 나가게 됐습니다. LG 같은 경우에는 임준영 선수가 기존에 뽑혔고 그대로 나가고, 또 조원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추가 발탁으로 뽑힌 상황인데, 문제점은 뭐냐 하면 리그 중단에 앞장섰던 일부 구단들이 이 대표팀 선발을 앞두고는 이기적인 태도를 보여서 반드시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리그 중단에 앞장섰던 구단들 굳이 말은 안 해도 어느 팀인지 아시죠? 네, 기존 엔트리에서 그 팀의 선수들이 빠진 거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외에도 많은 구단들이 선수 엔트리를 교체하는 등, 뭐 개인 사정이 있어서 교체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구단들이 우리는 안될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바뀐 선수들이 많은데, 이 구단들은 이제 2022 아시안게임 대표팀이 있어요, 내년에. 젊은 선수 위주로 나가고 리그 중단이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이때도 아마 잡음이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와일드카드를 뽑거나 할때 지금의 이 국가대표팀 발탁에 비협조적인 구단들은 좀 페널티를 줬으면 좋겠어요. 누구는 뭐 지금 순위 싸움 안 하고 있나요? 10개 구단 중에 순위 싸움 안 하는 팀은 어느 구단도 없어요. 심지어 탈꼴찌 싸움을 하고 있는 구단들도 있는데 왜 자기네들 구단은 편의를 봐줘야 되고 다른 구단들은 정상적으로 대표팀에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내년에 이렇게 되면 또 중요한 대회가 있잖아요. 미래를 책임질 선수들이
병역 여부가 걸려 있는지 안 걸려 있는지 결정되는 대회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 팀좀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경우에는 진짜 편히 봐주지 말고 좀 페널티를 강하게 줬으면 좋겠어요. 대한야구협회 측에서. 그래서 이번 대회는 병역 혜택과 리그 중단이 없지만 선수들 열심히 싸워가지고 대표팀 차출 거부한 팀들 진짜 매운맛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순위 싸움 다 고꾸러지고 올 시즌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국제대회 올림픽에서의 눈물을 어느 정도 만회할 우리 젊은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쳐서 국제대회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U23 야구 월드컵 결과는 제가 뭐 커뮤니티라든지 트윈스볼 투나잇의 뭐 조원태 선수, 임준영 선수의 활약상을 위주로 영상에 또 첨부를 할 테니까요. 또 임준영 선수, 조원태 선수, 그리고 U23 야구 월드컵에 차출된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